식성이 전복 먹는 거를 먹으니까 영양가 좋다고. 바다의 달팽이라 불리는 남해의 보물 군소까지 올라왔네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아버지 매일 용돈을 주시니까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돈을 주시면 돼요? 아, 농담이고. 아버지 뭐 건강에 있어 주고 건강하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지요. 고맙고. 이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집으로 가져갔어. 이제 우리는 먹어야지. 뭐 사람은 좀 잘 들어 있어. 알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진 하고 온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가 바다에서 잡아올린 군소가 오늘의 저녁 식사 메인 재료. 손맛 좋은 어머니의 솜씨가 발휘되는데요. 동훈아. 예. 아니다. 군수 맞은 말을. 우리는 그냥 삶아갖고 먹었는데 이렇게 또 볶아놓은 게 괜찮네. 맛있네. 아주 쫀득쫀득하게 찍이는데요. 우리도 어릴 때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 어촌에 이 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고급 고기는 거의 다 먹었어. 옛날에 이거 보면 아 우리 아버지도 이리 했는데 그런 기억이 자꾸 아버지 기억이 되살아나. 예로부터 통영 지역에서 즐겨 먹었던 볼락. 매운탕으로 끓여내면 기름이 없어서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구워야 제맛인 볼락은 사량도에서 꼭 맛봐야 할 대표 별미입니다. 이게 돌문어 유명한. 갓 잡아올린 힘 좋은 문어까지 그대로 삶아내 사량도식 건강밥상을 준비하는 어머니. 고기를 잡는 것부터 직접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 어, 해라? 같이 쓰리지야. 어, 그래. 예. 그러자. 아버님하고 아들 테니까 두 분 다 시원하시네요. 시원해. 아이고. 외모에서 활쏘는 실력까지 서로를 꼭 닮은 부자지간의 정이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인정 넘치는 섬마을. 맛있는 건 혼자 먹을 수 없죠. 벌써 밥 짓는 냄새가 섬에 퍼졌나 봅니다. 어? 우리 어머니 짓는 귀시네? 오늘 고생해서 이 맛있는 거 많이 장만한다고. 고마워라. 군소에 문어, 멸치, 볼락까지 사량도의 바다를 그대로 담은 해산물로 한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아버지야. 어허, 참대 맛있게 양 주네. 종을 주고 하니까 더 맛있네. 어, 이거 여러 가지 사야 그것도 그 맛있다 아닙니까? 맛이 그래요. 맛있는 거는 전부 여러 개를 먹어야. 먹고 힘내가지고 용 쪼기나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잘 가도록. 뚫을게. 나는 멸치만 몰란다. 멸치가 칼슘이 엄청 많아서 좋았어. 나 멸치만 몰라. 아, 멸치만 자신이 나는 게 딸로서 이나 나왔어요. 딸로서도 너무 아닙니다. 전부 다 미워도 안 세상입니다. 그 하지 마라. 자, 이제 이만. 내다가 피고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넘치는 섬마을 사람들이 반겨주는 이곳.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 사량도입니다.
네, 사량도 이름처럼 사랑이 넘치는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스릴 넘치는 등산로도 있고요. 시인 할머님들도 계시고 거기다가